안녕하십니까. 드로아TV 손꿈닷컴에 들어와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고 환영합니다. 오늘은 손꿈이 좀 특이한 손꿈의 소유자인데요. 여러분들이 잘 이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은 전체적으로 두뇌선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직감선하고 이 방종선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외 나머지 손금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전체적인 두뇌선과 직감선, 방종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도 전체적인 처음에 그림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생명선 아주 좋게 잘 뻗어나왔고요. 자, 여기에서 50대 중반부터는 여행선이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여행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오늘 주력하게 말씀드릴 강하고 뚜렷하고 진하게 나온 이 강한 두뇌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감정선도 아주 진하고 잘 나왔습니다. 마지막에 좀 흐릿하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기본 3대선은 아주 좋습니다. 자, 책임감도 굉장히 잘 나왔고 자, 그 다음에 운명선도 잠깐다가 중간에 끊겼지만 진하게 이렇게 가는 방향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 선도 있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 두뇌선과 이 직감선에 대해서 방종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선하고 두뇌선이 빠져나왔을 때 이제 부모와 독립하는 시기가 좀 빨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대부분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좀 이렇게 마마보이 스타일 아니면 좀 독립이 늦는 스타일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생명선과 두뇌선 생명선 사이에서 빨리 이렇게 뻗어나왔기 때문에 부모와 독립이 빨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, 선이 아주 뚜렷합니다. 아주 뚜렷하고 진하게 이렇게 나왔어요. 자, 이거는 강한 두뇌선에 속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자, 선끝이 예리한 모습이면 두뇌선이 강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신력, 사고력,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다른 사람보다 아주 그 단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강한 두뇌선을 가진 사람은 활동적이고 사고력이 깊은 사람이 대부분 많습니다. 그 다음에 주관이 뚜렷하고 본인이 사고하는 생각하는 과정이 아주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아주 이해력이 빠른 손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실제적으로 이분의 성향을 봤을 때는 활동력이나 사고력이나 합리적인 행동이 굉장히 뚜렷하고 좋습니다. 그래서 이분의 가장 지금 기본 3대선이 다 좋지만 이 정신력이 강한 부분과 합리적인 행동도 많이 하고 이해력도 빠르고 그런 행동이 주로 보여지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. 굵고 진한 두뇌선을 가지고 또 있다고 해서 지능이 높거나 또 정신력이 강하다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 두뇌선하고 이 감정선하고 이 생명선을 봤을 때 두뇌선의 역할이 굉장히 뚜렷하게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은 강한 두뇌선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손꿈이라고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여기에서 지선 형태로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. 자, 이중 두뇌선일 수도 있고요. 지선은 이렇게 약하게 나오는데 이중 두뇌선은 머리가 굉장히 영리하고 정신력이 강하고 사지 판단력이 아주 뚜렷합니다. 그래서 이런 손금은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이거는 생명선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는 이게 두뇌선하고 지선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. 근데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잘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약하게 이제 소지 쪽으로 나간 지선이 있거든요. 이거는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손금입니다.
두뇌선의 사업 마인드가 굉장히 뚜렷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사업 수완이 좋다고 판단이 되는 성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직감선입니다. 사실 이게 왜 직감선이나 직감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. 근데 이 월구 쪽에서 이게 좀 소지하고 약지하고 올라가는, 원래 정확하게 말한다면 소지하고 약지하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걸 직감선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. 근데 지금 보면 월급이 쭉 올라가다가 흐릿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사업선하고 붙는 형국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직감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활 모양으로 휘어져서 올라가는 이 선을 주력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직감선이 발달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직감력이 좋습니다. 말 그대로 직감선이기 때문에 직감력이 아주 좋습니다. 직감력. 네. 직감력이 아주 좋고, 에이지몽 같은 그런 잠재의식적 세계가 좀 발달됐습니다. 에이지몽 같은. 아주 좋은 성품 중에 하나에 속하고요.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그 다음에 본인이 그런 상상 속에 그 발현되는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영적 깨달음이죠. 영적 깨달음 같은 그런 것들이 직감력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스윙을 하게 되면 득도를 합니다. 득도. 이 조금만 더 노력하고 그러면 직감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득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직감선이 발달된 사람은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까 여기서 봤을 때 사업에 대한 수완이 좀 좋다 했잖아요. 이게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. 직감선, 두뇌선, 감정선 연관되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떤 사안을 분석할 때도 통찰력이 있어서 한두 가지 단서만 가지고도 그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이 사람은 통찰력이 있어서 한두 가지 단서만 있어도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의 성품은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다음에 이제 방종선인데요. 이 방종선은 사실은 애매합니다. 방종선은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방종선이기도 하고요. 자, 이렇게 가는 게 방종선인데, 이분은 그닥 나쁘지 않는 방종선인데, 이 방종선의 대부분 에너지는 뭐냐면요, 그 낮과 밤이 뒤바뀐 좀 불규칙한 생활 습관들을 가지고 있거나 알코올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강을 매우 해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알코올을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흡연을 좋아한다든가 이런 대부분 그래요. 약물 중독, 그 다음에 성생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흥청망청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는 그런 방종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자,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이제 당뇨병이나 성인병 같은 게 찾아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. 이제 지금 이 부분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그러게 되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소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할 건데요. 자, 오늘은 이분에 대해서는 두뇌선, 직감선, 방종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분은 책임감도 가고 사업선도 잘 나오고 재물복도 있고 운명선도 좋고 재물복이 이렇게 쭉쭉 사업선이 쭉쭉 올라왔기 때문에 사업수완이 굉장히 뚜렷하게 좋고 직감의 통찰력도 좋고 여러 가지 이런 뒷받침되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 되겠다 그런 성금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